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같이 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 화폐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씩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5월이랑 9월 두 번에 걸쳐서 1회에 3,700명씩 두 번 나눠서 7,400명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병역 의무자들은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만 39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근무 조건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월 급여가 3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발 기준이 있는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에 선발을 하고요. 중요한 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1차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문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제출 서류 8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보시고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선정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하고요.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 처리 기준은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직장 장기 재직자 순, 그리고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참여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해당란의 체크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결과 보기를 누르면 기한은 아래의 사유로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신청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이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다 해보시면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뜹니다.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 중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주변에 얘기를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최대 2년간 480만원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월 20만원씩이 들어오는 건데요. 20만원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주변에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꼭 얘기 전해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00명씩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청 자격이 되시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꼭 선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